세상에 약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나라를 정말 떠들썩하게 하고는 약물이 바로 마약입니다. 아, 심각하지. 연예인부터 재벌가 뭐 청소년들까지 안 퍼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사이 이제 마약이 성큼성큼 다가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약에 대해 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 위험에 좀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강연 주제를 준비했고요. 오늘 강연 주제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마약의 굴레입니다. 흥미롭네요. 이거 알아야 돼. 아기들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 백승만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마약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을까? 혹시 뭐 마약 뉴스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라온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음주는 아닌데 차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면서 사고를 냈다. 혹시 무슨 약물이라든지 이런 뉴스를 제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기사로 좀 봤는데 대마나 프로포폴을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뭐 그게 약간 호흡곤란 이런 것 때문에 사망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대검찰청에서 매년 마약 백서를 내고 있거든요. 마약류 사범 숫자를 보면은 지난 10년간 마약류 사범이 한두배 가까이 늘었어요.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마약 청정국이 되려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기준으로 마약류 사범이 만 명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만명 넘어진 한참 됐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마약은 메스암페타민이에요. 마약 백서를 보면 이제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이라고 부르죠. 메스암페타민은 진정제가 아니라 각성제예요. 힘을 내게요. 각성시키고 흥분시키고 좀 심하면 환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마약에 취해가지고 60대 노인을 도로 경비석에 머리를 때려가지고 막 숨지게 한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요. 다들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만 사용 못한다고 안 하나요? 그죠? 국내 마약류 사용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하수처리장을 봤어요. 하수처리장에는 모든 약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변을 통해서든 그다음 버리는 약을 통해서든 해수를 검사하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27개 좀 대형 하수처리장을 검사를 했더니만 27군데 전부 다 검출이 됐어요. 필로폰. 다 나와요?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 은밀하게 퍼져 있다라고 봐야죠. 세상에. 마약은 사실 한 지역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되다 보니까 유통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기상천외한 극단적인 방법들이 쓰이는데 마약을 먹어서 위로 넣거나 장에 숨겨서 전달하는 그런 네? 보디패커예요. 보디, 몸이죠, 그죠? 패커는 팩이죠. 몸에 넣어서 옮기는 사례입니다. 동그랗게 이야기. 네, 동그랗게 다 마약이에요. 장 안에 있는 건가요, 지금? 네, 장 안에도 있고 각종 우리 몸에 다 그냥 뭐 숨길 수 있는 곳에 다 숨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 그전까지 남의 나라의 이야기였거든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가다가 잡힌 사례들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22년 9월에도 한국인도 잡혀요. 어머. 공항에서 검거가 됐더라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그 사람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마약이 터져가지고 그때 위에서 엑스터시 봉지가 몇 개가 터지냐면 79개가 터져요. 79개. 급성 마약 중독으로 죽은 채로 발견되죠. 심지어 이 사람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 모발에서 마약이 안 나와요. 아, 그럼 본인이 했던 거 예, 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유통시키려고 가져온 거예요. 참 답이 없죠, 그죠? 사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그리고 위험하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그동안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마약을 접할 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변에 마약이 너무 많아졌어요. 생각나는 마약도 꽤 많이 있잖아요. 프로포폴부터 해가지고 하야도 있고 헤로인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이런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이제 교육을 들어본 적도 없고 잘못된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대상이 됐죠. 자, 2006년 사건인데요. 76세의 스님이 병원에 호흡곤란으로 실려옵니다.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실려와 있습니다. 이제 뇌 CT 촬영도 해보고 병원에서 온갖 증상을 다 확인해봤는데
뭐 혈압이라든지 이건 다 정상이에요. 근데 호흡만 떨어져 있어요. 아니 왜 이러지? 라고 하다 일단 인공호흡을 시키죠. 시간 지나니까 이수님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등에 어떤 파스, 공식 용어는 패치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진통제 패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자, 또 하나의 사건. 53세 여자 환자가 저산소증을 보여가지고 병원에 실려와요. 거의 사망 상태였어요. 근데 어쨌든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자기 동생이 자기한테 좋은 패치를, 파스를 10장을 줬다는 거예요. 또 패치네? 똑같은 네, 패치네. 자, 이 두 환자가 공통적으로 썼던 패치가 무엇일까요? 뭘까 대체? 자, 그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좀 봤으면 합니다. 잠깐만, 뭐야? 영화예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근데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이 거리는 좀비랜드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입니다. 미국이군요.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복용하고 그 마약 때문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끔찍해. 경찰도 단속을 못 한다고 해요. 왜요? 마약 중독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속이라든지 어떤 재활 같은 게 거의 불가능할 상태에 이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이 거리에서 굉장히 많은 마약들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바로 좀비 마약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는 펜타닐이에요. 펜타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 병원 스님, 76세 스님, 53세 여자 환자들 전부 다 펜타닐 패치를 붙여서 그렇게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이 패치를 붙였는가를 봤더니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신경통이 좀 있었거든요. 어깨 쪽에.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인이 암 환자예요. 암 환자인 지인이 제가 쓰는 파스가 진짜 좋다. 이거 한번 써보라고 권해준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의도로 권해줬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아무 생각 없이 파스니까 한 두 장 정도 붙인 거예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바로 그냥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네, 펜타닐 파스. 작아요. 다른 때 말이 그거 피부로 그렇지. 맞습니다. 네, 피부로 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램 앞에서 있는 게 엄청 작은 마이크로그램이요. 마이크로그램. 굉장히 적은 양 마이크로그램을 조절합니다. 이 파스 같은 경우에는 붙이면 14시간 정도 있다 효과가 나타나요. 한번 붙이고 나면은 3일간은 효과가 지속이 되고요. 3일 동안? 3일 동안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하나 붙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3일간. 뭐 알약 먹을 필요도 없고 주사기 꽂고 있을 필요도 없고 네. 너무 편한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있죠. 펜타닐은 효과가 네. 몰핀의 100배 정도 돼요. 100배요? 그럼 부작용도 또 100배. 부작용도 100배예요. 너무 위험하다. 자, 펜타닐은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펜타닐에 중독이 되면은 일단 뭐 부역질도 나타나고 호흡 억제. 그리고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 근육 경직도 심해져요. 근육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비처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기분은 잠깐 좋아집니다. 잠깐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내성 생겨서 다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복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호흡 마비가 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죠. 아,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치사량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타이레놀 1일 권장량이 하루 8알 이상 먹지 말라. 8알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펜타닐은 얼마 정도 될까요? 아까 모르핀의 100배라 그러셨으니까 네. 타이레놀이 4000mg 네. 100배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400g? 40? 40? 아니야, 근데 그거면은 선생님 문제 안 냈겠죠? 맞아. 아, 100에서 저는 타협 보겠습니다. 100mg 한번 수줍게. 예, 너무 그냥 막 짚으신 것 같아요. 네, 50ml? 펜타닐 치사량이 2mg이에요. 2mg? 네, 2mg은 재기도 힘들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은 제 아들이 7살이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잠에서 깼어요, 아침에.
제가 딱 봤을 때 눈에 눈곱이 좀 껴있네요. 2mm가 연속되겠다. 그요? 네. 진짜 말 그대로 눈곱? 네, 진짜 눈곱이에요. 저 뭐죠? 잠깐만, 이 정도라고요? 네. 저게 연필심인 거죠? 네. 저 진짜 눈곱만큼인 것 같은데? 저 후 불면 바로 날라가요. 그러니까 재기도 힘들 정도의 양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와. 펜타일 처음 만들었을 때는 주사제로 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주사제 말고 좀 다른 형태도 나와요. 굉장히 미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다가 캔디 형태로도 만들어요. 캔디? 네, 이게 초기에 나왔던 펜타일이 캔디고요. 그 통증 심한 환자라든지 수술 환자라든지 통풍만 제왕절개 같은 경우에도 펜타닐을 씁니다. 아니 저는 자연분만으로 했는데 네. 무통주사는 사실 그 자궁문이 3cm가 열려야 맞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기다리면서 네. 맞는데 이걸 맞으면은 거의 이러면서 춤출 수 있을 정도로 그 아픔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네, 바로. 네. 진통이 진짜 너무 아프거든요. 별볼 정도로. 네. 근데 방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니까 왜 무통주사를 맞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아니 근데 출산이 고통이 엄청나니까 이거 올바른 용도인 거죠. 올바른 용도. 그 이후로 뭐 이런 마약성 중독제 생각이 나시던가요? 아니요 굳이 맞을 일이 없죠. 아기가 네.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는 이제 무통분만 할 때 펜타닐 이외에 다른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울 씨가 주사를 맞았을 때 어떤 약을 맞았을지는 이제 짐작은 할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통증이 심한 사람들이 펜타닐을 맞았다고 해서 바로 중독되는 거 아니거든요. 중독은 없었어요. 그쵸? 중독은 없었어요. 그냥 고통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상쇄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물질을 찾질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별 문제 없었던 약이에요. 70년대, 80년대 그렇게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펜타닐보다 더 센 펜타닐 유도체들도 있거든요. 또 더 센 게 또 있어요. 왜 자꾸 진화하는 거야, 마약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왜? 그 위험한 마약을 면역들과 섞어 쓰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갈망. 그거를 끊어내지 못하고 더 강력한 물질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동물성 의약품도 있고 빨리 배설되는 그런 약들도 있고 다양한 펜타닐 유도체들이 있고 잘 쓰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펜타닐 맛을 본 사람들이 이런 펜타닐 유도체에 손을 댄다는 거죠. 2008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 건데 펜타닐 패치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럼 14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뭐가 되겠습니까? 마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효과를 빠르게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뜨거운 물에 녹차 티백 담그잖아요. 녹차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뜨거운 물에 펜타닐 패치를 담그는 거예요. 야 진짜 진짜로? 대단하다. 그러니까 왜 이런 데 좋은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머리로 다른 데 썼으면 세상이 모였을 것 같은데. 이런 데 왜 이렇게 머리를 쓰는지 모르겠어. 나중에는 이제 뜨거운 물에 뭘 또 우리냐라고 하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패치를 씹어먹는 거예요. 어머. 파스를. 똥처럼. 네, 파스를 그냥 입에 넣고 그냥 잘근잘근 씹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3일간 방출되라고 넣어둔 펜타닐이에요. 근데 그 양을 한 번에 씹어서 용출시키니까 위험하죠. 보통의 사람들 죽은 채로 이제 부검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입에서 펜타닐 패치 조각이 발견됐다. 근데 그걸 삼켜서 위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 배속에 찾았던? 네, 배속에서 나왔어요. 그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42세 사망자인데 논문에 따르면은 자기 형제, 브라더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편의상 제 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기 형이 펜타닐 처방을 10매씩 받아오거든요. 이 사망자가 계속 훔쳐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하루는 10매를 받아와가지고 숨겨놨는데 그 중에 3장을 가져가요. 3장 훔쳐가가지고 씹다가 결국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죠. 얼마나 슬플까, 형은? 모르겠어요, 사실 말해서. 슬펐을 것 같긴 한데 1년 뒤에 그 형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돼요. 혈액 검사해보니까 펜타닐과 코카인이 검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하게 패치를 씹을 필요가 뭐 있어? 펜타닐은 가루로도 원래 나왔잖아요, 그죠? 이 펜타닐 알약을 파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색감이 근데 너무 예쁘게 만든 거 아니야? 그니까요, 사탕같이. 그렇죠.
정말 사람 딱 유혹하게끔 그 레인보우 필이라고도 부릅니다. 아, 이름이 레인보우 필? 레인보우 필이라고 부르는데 진짜 문구점에서 파는 그런 알약처럼 만들어놨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느 순간 길거리에 저런 펜타닐 알약을 어떻게 하면 구하러 다닐까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구하기도 쉬워요. 구하기도 쉬워가지고 그래서 미국 마약 단속국이 지금 한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물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펜타닐은 최근에 새로 나온 약이 아니에요. 1959년에 벨기에의 한 제약회사에서 얀센이라고 하는 제약. 얀센. 아시죠? 그죠? 백신. 백신. 아, 예. 백신도 예, 만들었죠. 네. 당연히 좋은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용도로 오랫동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한 6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펜타닐이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펜타닐이 1970년대, 80년대에 뭐 하다가 2010년대 이후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됐을까요? 자, 펜타닐이 역주행하게 된 계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각 유명한 마약들, 아편부터 몰핀, 헤로인과 같은 그런 약들을 다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편과 몰핀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넘쳐났어요. 양귀비죠, 그죠? 양귀비가 미국에서 그 당시에는 좀 흔하게 재배가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양귀비를 든 아이들의 사진도 남아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몰핀을 이제 몰핀이라 발음하진 않고 일본어로 모루히네라고 불렀어요. 몰핀을 뜻하는 단어죠. 몰핀을 만든 곳을 이제 주사옥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뭐 전해진 이야기 하나 있어요. 평북에 살던 김시병이라는 사람이 식구들을 이끌고 만주로 갔다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때 12살짜리 딸 연우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12살짜리 연우리를 결국 4년 정도 지나서 만나게 돼요. 딸을 그쪽으로 만나서 딸을 어떻게 했을까요?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어머. 4년 만에 만난 딸을. 아빠가 몰핀 중독자였어요. 몰핀을 막기 위해서 70원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 70원 때문에 딸을 주막집에 팔아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은 네. 그 딸도 몰핀 중독자였거든요. 12살인데? 그래가지고 몰핀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그 상황이 너무 견디다 못해서 나중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고 음식점 주인이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지게 돼요. 자신귀 부녀로 그 당시에 소개가 됩니다. 자기 몸에 주사를 넣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핀 중독자들을 부르는 그 당시 용어가 자신귀였어요. 자신귀. 네, 근데 사람들도 완전 바보는 아니에요. 사람들도 계속 적응을 하거든요. 현황을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핀이 생각보다 위험한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중독성을 없애고 장점만 살린 물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헤로인입니다. 아, 와. 자, 헤로인은 뇌로 몰핀보다 더 잘 들어가요. 효과도 두 배예요. 효과 두 배란 거는 부작용도 두 배라는 거죠. 아편계에서 유래한 진정제들, 지금 아편, 몰핀, 헤로인 이야기를 했는데 뭐 다른 물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헤로인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보는데요. 헤로인까지 가면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더 위험한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헤로인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 몰핀의 중독성은 없는 그런 물질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헤로인을 광고를 했습니다. 와. 약간 패키징이 예뻐. 죄송한데 예쁘지 않아요? 여자들 화장품 앰플처럼.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잠깐, 저기 기침약으로 쓰인 거예요? 기침한다고 이거 설마 주지 않았겠죠? 감기약? 그게 맞아요. 오, 감기약이에요? 아예 감기약으로 썼어요. 폐렴, 결핵이라든지 기침과 와. 관련된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약을 썼습니다. 잠깐만요. 밑에 children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에 3 years? 네. 3살 아이까지? 네. 애들한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썼던 약이에요. 심지어 이 약을 일반 약으로 팔아요. 일반 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약이었어요. 어머. 뭐 광고하니까 맞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사가지고 써서 복용하다가 많이 문제가 됐죠.
5년 전에 몰핀을 끊었다가 이건 중독성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건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헤로인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60세 환자인데 헤로인 중독으로 실려왔죠.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아, 의사? 네. 의사? 의사면 그 분야에 대해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광고에 낚인 거죠. 낚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사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헤로인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의사도 중독자가 될 정도니까 일반인도 훨씬 더 많이 중독자가 됐겠죠. 그렇게 많은 사건 사례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규제가 들어갑니다. 1914년이에요. 본격적으로 관련 법을 제정을 하면서 마약성 물질들은 함부로 약국에서 할 수 없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헤로인은 정말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탄 거예요. 헤로인이 만약 좀 더 뒤에 나왔더라면 관련 법 규제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그다음 아주 초기에 나왔더라면 그 뒤에 나온 효과가 더 강한 물질이 자리를 대체했을 거예요. 마지막 끝물을 타고서 딱 진입을 해가지고 중독자들을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어요. 찾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걸 공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마침 1914년 그때부터 이제 마피아들도 좀 성장하잖아요. 불법으로 헤로인을 공급하고 나중에 그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거죠. 2010년 UN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아편계 진정제 시장을 한 65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55조 원이 헤로인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헤로인이 아편계 관련 물질에서는 메이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재즈의 전설적인 인물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아시나요? 챗 베이커. 좋아하죠. 딱 아시네요. 아, 음악 딱 들어보면 갑자기 좋은 커피숍에 있는 느낌이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너무 잘 어울리는. 심지어 잘생겼어요. 멋있어. 재즈계의 제임스 딘이다. 그런 별명도 붙었고 이 사람 일대기를 그린 영화도 나옵니다. 근데 이 챗 베이커는 천사의 노래를 한 악마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어요. 왜? 노래는 정말 감미로운데 성격이 폭력적이고 마약 중독에 여성 편력도 있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특히 평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하는 또 연주자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마약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 이제 헤로인에 중독돼가지고 끊었다가 다시 복용했다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아무리 재능이 좋다고 해도 계속 이러다 보면은 자기 몸을 망가뜨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버는 돈은 전부 다 마약을 사기 위해서 돈을 써버리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게. 그러다가 마약 단속반에 걸려서 이제 감옥에도 가고 폭력 조직한테 돈 갚으라고 맞아가지고 이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즈 연주자인데 이가 부러졌다는 게 그렇죠. 연주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이게 거의 인생 말년 사진이에요. 몇 살 때 사진 같으세요? 거의 노년 한 80세 넘었겠죠. 78, 그래 보이는데. 근데 이게 50대. 처음에는 정말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 붙을 정도로 잘생겼던 사람인데 50대에 갑자기 폭삭 사갔죠. 끔찍하다. 이 사람 58세가 되던 때 네덜란드 아무스테르담에서 호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떨어지기 직전까지도 헤로인과 코카인을 이제 쓴 걸로 나왔습니다. 헤로인은 호흡마비라든지 그다음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노화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완전 네. 자기한테 자해하게 되는 그런 그런 것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주사기예요. 감염이에요. 네. 영화에서 봤어. 맞아. 헤로인은 처음에 코로 흡입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먹거나 코로 흡입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게 바로 주사기죠. 그래서 최근에는 헤로인 하면 거의 주사기로 쓴다라고 복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영화에서 보던 게 이거였구나. 헤로인은 원래 물에 잘 안 녹아요. 순수한 헤로인은 잘 안 녹기 때문에 녹이기 위해서 산을 가해요. 구연산 같은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혹은 식초를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바로 녹지는 않으니까 가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사기를 슉 뽑아가지고 자기 혈관에 넣는 거죠.
근데 나름 또 이 사람들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쓰던 주사기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나 C형 간염 이런 질병들이 마약 중독자들한테 퍼진다는 거예요. 마약은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계속 퍼지겠지만 에이즈나 C형 간염은 마약하지 않는 일반인들한테도 전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국가에서는 헤로인을 규제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주사기, 주사 바늘을 무료로 교환해 줍니다. 이거 한다고 우리 함정 주사들이 잡지 않겠다. 제발 깨끗한 거 써라. 깨끗한 거 써. 감염이라도 막자. 네, 감염이라도 막자. 그 정도로 해서 제도권을 이제 편입을 시키는 것이죠. 약간 좀 논란은 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마약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유럽의 나라들, 미국에서 일부 주들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한술 더 뜬 정책을 펼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스위스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술을 더 뜰 수 있죠? 스위스. 한술 더 뜨면 뭘 해야 되는 뭘 거죠? 해야 되는 거죠? 쿠폰. 마일리지. 스위스 정부에서는 헤로인 중독자들한테 정품 헤로인을 나눠줘요. 에? 헤로인. 오, 여긴. 와. 1980년대 후반에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국민의 0.5에서 0.8% 정도가 헤로인 중독인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이 중에 한 명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린 거죠. 괜히 딴 데 가서 어둠의 경로를 구하지 말고 이런 케어 센터에 와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줄 테니까. 와, 하루에 두 번씩. 대신에 주사실에 와가지고 주사를 맞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절에 거리 자체가 유럽 자체가 완전히 셧다운 됐잖아요. 아, 네. 주사를 맞으러 못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재활센터에서 헤로인을 집으로 배송을 시켜줘요. 야. 일주일치.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에요. 이게 몰아서 주는. 하루에 두 번 맞는 거라고 하지만 내가 뭐 하루에 네 번 맞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정작 조사를 해보니까 막상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쓴 사람들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마약을 쓰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쓰다 보니까 죽는 거죠. 어느 정도 타협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사실 정말 상황과 맥락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그때마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네. 논란이 여전히 있긴 한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이 헤로인이랑이 어느 정도 균형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난 100년간 조금씩 썼잖아요, 그죠? 1, 2년 지난다고 해서 헤로인 중독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그런 일은 없죠. 이대로 쭉 갈 가능성이 컸죠.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그래요. 변수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특별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이거 봐, 나 그럴 줄 알았어. 특별한 변수. 어, 누가 꼭 뭘 사고를 쳐? 그러면 특별한 계기가 뭐냐면 바로 처방 마약이에요. 처방 마약. 처방 마약. 병원에서 마약을 처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는 1970년대 수명이 늘어나면서예요. 1970년대 미국에서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죠. 영양 상태라든지 보건 환경이 확 좋아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인한 사망자들도 많이 나왔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뭔가 주사 바늘을 꽂고 항암제들을 열심히 투여하면서 마지막까지 암과 싸우게 하다가 이제 졌을 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것인가?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웰 다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도 인생 마지막은 그래도 집에서 자기 삶을 정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우리가 보통 호스피스 요법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려면은 이 요법을 하려면은 중요한 조건이 하나 필요해요. 바로 진통제예요. 타이렉 그런 거 먹어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들은. 그래서 결국 진통제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주사로 맞을 수도 없어요. 고령의 환자가 계속 주사기를 자기 넣을 수도 없고 손 떨면서 할 수도 없는 거죠. 알약을 먹어야 되는데 몰핀 같은 경우는 방광기 좀 짧아요. 그래서 먹었을 경우에 한 4시간 있으면 다시 또 먹어야 됩니다. 계속 먹다 보면 그것도 좀 위험하죠. 호흡 마비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약으로 편하게 먹으면서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서서히 방출되는 형태라고 해서 서방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몰핀과 같은 물질이 서방정 형태로 개발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한 제약회사가 해냅니다. 해내요.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몰핀을 서방정 형태로 개발해서
병원과 약국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중독 될 시간도 없죠. 오히려 굉장히 순고한 목적으로 잘 쓰였고 메가 히트를 쳐요. 이 약이 수천억 원 정도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 전에는 이 퍼듀 제약이라고 하는 회사는 구충제나 소독약 정도를 팔던 거의 다 무료던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몰핀 사방정을 팔면서 갑자기 주목을 확 끌게 되죠. 근데 기술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몰핀이라고 해봐야 1804년부터 알려져 있었고 서방정이라고 해도 몰핀을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마케팅과 타이밍이 맞아서 이제 대박을 친 상황인데 특허는 20년 이상 끝나거든요. 끝나니까 이제 다른 제약회사들이 바로 제네릭 의약품, 통칭해서 보통 복제약이라고 부르죠. 그런 약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시장을 나눠야 돼요. 근데 당연히 그걸 못 지켜보는 거예요. 다시 좀 더 시장을 장악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더 센 물질을 하나 찾게 됩니다. 옥시코돈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물질 자체는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벌써 알려져 있었고 몰핀보다 효과는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야, 엄청나네 그래도. 사실 뭐 더 쓸 수도 있지만 이미 진통제로는 몰핀, 중독자들은 헤로인 그 두 개만 거의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존재감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 회사는 1995년에 옥시코돈의 서방정, 옥시콘이라고 하는 약을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판매하는 방식에서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몰핀 서방정 같은 경우는 말기 암 환자들 대상으로 썼고 사람들이 다 그냥 칭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옥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일반 통증 환자들한테도 이걸 쓰게끔 권해요. 당시 광고 자료가 있는데요. 사진을 보면 이제 허리 결림이라든지 관절통, 신경통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전에는 좀 간단한 진통제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몰핀보다 효과가 두 배나 강한 약을 쓰라고 하네요. 이 사람들은 3, 4개월 먹다 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복용하는 사람들. 그렇죠. 계속 복용하면 중독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가이드라인을 세워가지고 정말 극심한 통증 환자들한테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 약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옥시코돈이든 그 앞에 있던 몰핀 서방정이든 그게 3차 병원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옥시코돈이 어느 순간 1차 병원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나 좀 안 좋은데 사고 당했는데 부딪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옥시코돈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조심하죠. 조심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달라고 하고 또 옆 병원에 가서 받아와요. 근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보험 처리도 돼요. 보험 처리도? 아. 그러니까 그전에 길거리 헤로인을 구하는 게 되게 좀 모양 빠진 일이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없이 떳떳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옥시코돈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통계자료를 보면은 1997년과 2005년을 비교를 해보면은 2005년 옥시코돈 처방을 받은 사람이 한 5배 늘어납니다. 와. 갑자기 이게 신경통 환자 5배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중독자라고 봐야 되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서방정이라고 했잖아요. 서서히 방출대라고 해서 옥시콘을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근데 마약 중독자 입장에서는 이게 싫은 거예요. 깨부수, 알약을. 왜요? 옥시코돈 그 성분이 네. 갑자기 한 번에 훅 들어온다는 거죠. 터지겠구나 한 번에. 한 달치 처방을 받아놓고서 일주일 만에 다 먹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지나서 약이 모자라죠. 다른 병원 가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서 또 약을 처방받는 거예요. 그렇게 중독자들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 제약회사와 유통체인을 대상으로 좀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퍼듀서 사옥에 이런 조형물이 나와 있어요. 아, 숟가락. 그게 그 아까 그거죠. 그 헤로인 할 때. 그... 맞습니다. 헤로인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이 마약을 팔았잖아.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 퍼듀 제약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 세큘러라고 하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마약을 팔았겠습니까? 포브스에서 이제 2015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잘 사는 가문 순위 매겼을 때 16위예요. 16위? 그 당시 순자산이 무려 14조 원이에요. 와, 그래서 예, 퍼듀 제약회사 같은 경우 소송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산 신청을 해요. 소송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점을 지나면서 2010년을 좀 지나면서 규제가 좀 심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 마약 중독자들 처방전을 가지고 혹시 마음껏 처방받았다면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 이사한테 마약을 끊었을까요? 마약 끊기 쉽습니까? 100년간 헤로인이 갑자기 증가할 일이 없었거든요. 천천히 오르다가 2010년, 11년 기점으로 증가세가 조금 완화됩니다. 이때가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들어가던 그 시절이에요. 네. 이 사람들 어디로 가냐면 이제 병원으로 못 가니까 길거리 헤로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헤로인이 이제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로인 증가도 2016년 이후로 멈추고 있네요. 사람들 마약을 끊었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합성 아편 유사제, 우리 펜타닐로 대표되는 합성 마약들이 2010년 넘어서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올라가는데요? 너무 올라갔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상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중보건 위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미국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범인은 불법 펜타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펜타닐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불법 펜타닐을 퍼뜨린 사람이 누군가, 알약을 공급하는 사람이 누군가 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을 잡아요. 중국은 이네들이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편이든 뭐든 전송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또 중국 입장은 또 달라요. 니들이 잘못해가지고 마약시장 키워놓고 왜 우리 탓하느냐. 우리는 아편전쟁 피해자인데 왜 우리를 가해자처럼 이렇게 코스프레 하느냐. 중국 대사관은 또 그런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서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판명날지도 좀 한번 주목을 해봐야죠. 18세에서 45세까지 미국에 가장 이제 활동이 왕성한 나이대잖아요. 네. 이제 사망 원인 1위가 펜타닐이에요. 1위? 1위요. 야.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원인은 자살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바로 펜타닐 중독이라는 것이죠. 진짜 심각하네요.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까지 그 미국 내 문제였거든요. 에피데믹이라고 했잖아요. 한 대륙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이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펜타닐과 관련한 문제들이 예전에는 이제 의학 논문에 나왔어요. 케이스 리포트, 사례 보고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법원 판례로 나오고 있어요. 법원에서? 네, 법원 판례. 누군가 이제 불법으로 유통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 더 지나니까 이제 언론에서 나오네요. 여러분들 펜타닐이라고 하면 그래도 조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 네.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죠. 네. 그 정도로 사회에 훨씬 더 깊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SNS나 뭐 텔레그램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다크웹도 조금 좀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좀 어려지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좀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마약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죠. 접근하기 쉬워지면은 공급이 늘어나면은 그게 수요를 만들어내거든요.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차단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2021년 경남 지역에서 펜타닐을 단체로 불법 처방을 받아서 투약하고 유통하던 고등학생 42명이 무려 42명이 한 번이네. 네, 검거가 되는 거예요. 오.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나이도 어려요. 24명이 18살이고 그 다음에 12명이 17살 6명은 16살,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관여된 극단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펜타닐 어떻게 처방받았느냐 하면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제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삐끗했는데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 하면서 펜타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좀 센 마약 진통제 있다던데요? 라든지,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이제 거절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이제 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렇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약을 구해가지고 유통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흡입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 딱 있거든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그렇게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한테 제일 먼저 주는 약은 좀 일반 진통제예요.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의 성분이 들어있는 일반 진통제예요.
그거를 먹고도 계속 통증이 심하면은 그 다음에 마약성 진통제를 줄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좀 약한 거죠. 펜타닐로 바로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약한 거에도 효과가 좀 없다 싶으면 펜타닐로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그때도 저함량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 그쵸. 그래도 효과 없다 싶으면 고함량까지 가야 되는데 고함량을 바로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한 래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펜타닐을 복용을 했다가 패치를 썼다가 중독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펜타닐 쓰지 말라, 쓰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래퍼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펜타닐 사용자를 이제 벌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펜타닐 조각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청소기 안에도 뒤지고 바닥도 뒤지고 막 기어다니면서 뭐 펜타닐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역질도 많이 나니까 이가 다 사가요. 이가 다 사가지고 발음도 제대로 안 돼요, 래퍼인데. 그리고 뭐 금단 증상도 심합니다. 뭐 온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공황 발작도 찾아오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제 끊어내기 위해서 방송에도 나왔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또 마약을 했더라고요. 아, 안타깝죠. 지금 이게 네. 한번 손대면 네.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한번 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다 중독되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그러나 한 번 해서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중독이 될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금단 증상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 마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안 그렇던데 라고 하면서 더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한 번도 하지 말라라고 권하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된 입장이에요. 근데 펜타닐을 에피데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캐나다라든지 미국은 정말 난리예요. 자, 그 반면에 유럽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아시아 쪽에는 펜타닐로 인한 문제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 펜타닐이 퍼지고 있고 그러면서 마치 코로나가 에피데믹에서 팬데믹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는 미국으로 치면 2008년 수준이에요. 처방전이잖아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펜타닐을 남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처방전을 어떻게 하면 잘 받아올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미국처럼 불법 알약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들이 늘어나가지고 펜타닐을 많이 찾게 되면 어떨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을 더 해보자면은 지금 미국이냐 중국이냐 서로 막 싸우고 있는데 진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미국에 유통하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이 커진다면은 불법 알약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가깝잖아요. 가깝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네.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 뭐 대작 영화들 나오면 헐리우드 스타들이 다 내한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나라 시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마약 시장이 커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거... 중국 입장에서는 크고 가까운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끔찍해. 불법 마약이 펜타닐 알약이 들어오면은 뭐 숨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위험한 상황이고 악순환이 오기 전에 끊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는 미래의 이정표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디쯤 있을까요? 마약과 관련해서. 저는 펜타닐이 더 퍼지느냐 마느냐는 어떤 변곡점, 어떤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각성제 계열의 필로폰을 많이 쓰는 나라예요. 이 상태에서 펜타닐이라고 하는 강력한 진정제의 끝판왕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이걸 어떻게 해독해야 될지, 재활해야 될지, 단속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헤로인과 100년 넘게 싸우면서 굉장한 경험을 쌓았고 강력한 공권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륙이 초토화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빨리 경각심을 가지고 중독자들을 빨리 재활시킨다든지 혹은 마약이 퍼지는 것을 막는다든지 호기심과 유혹을 좀 줄이면서 우리가 사회를 조금 더 밝게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 수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상선 수사를 하거든요. 상선이 뭐냐면 마약을 투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준 상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을 상선이라고 그러고 그 상선을 기준으로 이 투약자는 하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약을 투약한 사람들이
권고가 되면 아, 나 저 사람한테 마약 샀어라고 해서 그 상선을 이제 속칙 또 내린다라고 하거든요. 상선을 이제 내려서 제보를 하면 그 상선에 대한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MZ세대라는 말처럼 이제 세대 간을 어쩌 구분하는 말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마약 세계도 올드보이와 영보이가 존재합니다. 그 OB와 YB가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범행 수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검사로서 수사할 때도 그 접근 방법이 다르거든요. 올드보이 분들은 이제 연령대가 한 4, 50대 분들이죠. 대면 거래를 원하세요. 이게 마약의 은어 중에 하나가 이제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서 오른손에 마약 주고 왼손에 그 돈을 준다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손손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컴퓨터 조작이 좀 쉽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그 메신저 기능에 잘 익숙하지 않으니까 손손 거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올드보이들은 그 제보자의 진술에 좀 의존해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투약자들이 이제 검거가 돼서 그 상선에 대해서 제보를 하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화하거나 뭐 문자로 필로폰이 이제 은어가 술이니까 술 남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너무 급해서 그런데 그럼 어디로 와? 해서 이제 가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말로서는 이제 증거가 남죠. 저 사람한테 내가 얼마 주고 샀다라는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전화했다라면 통화 내역이 남아 있을 것이고 발신 기지국 위치 추적을 하니까 자기 집에서 전화 건 내역 그다음에 상대방 집에서 전화 건 내역이 있다. 그럼 그 진술 믿을 만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진술을 보강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그러면 영보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20, 30대들은 대면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제 소통을 하거든요. 그 텔레그램의 특성이 상대 한 사람이라도 그 대화방을 나가버리면 그 대화방이 이제 다 폭파가 돼버리고 뭐 비밀 대화방을 또 차려서 일정한 1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자료가 삭제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안성이 가능하니까 구매해서 투약한 사람을 잡아도 그 상선을 모르는 겁니다. 대면을 해서 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보이들의 수사는 상선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텔레그램에 올라와 있는 뭐 게시물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겠어요? 아이스, 완벽하고 놀라운 술, 부의 캔디, 몽키. 이게 실제로 그 마약방 내에서 은어로 이제 메뉴판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의 마트에서 그냥 진열된 상품처럼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수류탄 두 개랑 캔디 하나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별의별 말이 다 있네. 아이스라는 게 이제 필로폰의 은어거든요. 그래서 얼음, 뭐 차가운 술, 필로폰을 뜻하는 거고 대만과 멕시코는 밀수한 필로폰의 원산지입니다. 원산지 표기까지. 원산지 표기까지 할 정도로. 그 다음에 0.5G가 이제 0.5g이 35만 원이라는 뜻이고 1g은 55만 원. 이게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그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G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1G. 아, 1G. 예, 그다음에 반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밑에 저기 쭉 써 있는 것도 다 약의 종류예요? 그렇죠. 부액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합성 대마라고 해서 그 전자담배. 전자 맞습니다. 예. 그 JWH018이라고 해서 그 필로폰보다 더 이제 그 환각 정도가 높은 굉장히 좀 중한 마약. 그다음에 캔디가 도리도리라고 하는 MDMA입니다. 저렇게 각시탈 부스터 이거는 이제 그 성분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합을 하거나 뭐 신상 마약이라고 해서 그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유통되는 뭐 특별한 마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칵테일 메뉴네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검사로 재직할 때. 이 텔레그램 마약방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이 마약류 시세, 그다음에 혹시 신종 마약이 나오진 않은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저 마약방에 이제 저도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오, 잠입수사 잠입수사 아니지만 그냥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람이 정말로 거의 뭐 5분 단위로 울립니다. 그 정도로 거래가 활성화돼 있고 제가 있었던 방은 거의 뭐 회원이 4,500명 정도는 방도 있었으니까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소년들의 마약이 급증하고 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도 이렇게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인터넷 거래하듯이 주문하고 바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그 부모님한테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오피스텔에 이제 공부방을 하나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이제 고3 친구 3명이 아지트로 활용을 해서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를 해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이 1억 2천만 원 정도로 될 정도로 그 결국 3명은 다 이제 구속이 됐죠. 그럴 정도로 이제 학생들까지 마약으로 이제 범죄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청소년들 중에 기사를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 거의 뭐 최연소 뭐 투약자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12살 정도니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 범죄를 모방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지인분이 텔레그램으로 뭔가 이상한 거 한 것 같다라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막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기사에도 났었는데 한 마약 사건 전담하는 판사님께서 지하철 탔는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이제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막 주문을 하고 있는 거를 바로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잡힌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네. 마약을 주문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아마 그렇게 SNS 하듯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또 누군가를 또 신고하거나 뭐 공익적 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거의 뭐 피라미드식 다단계 회사랑 똑같습니다.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총체, 그다음에 인증 딜러, 그다음에 드라퍼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총책은 이제 제일 그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이고 인증 딜러라는 사람은 총책으로부터 받은 마약을 팔 수 있게 권한을 득한 사람 그걸 인증 딜러라고 해요. 그래서 뭐 그 전국을 이제 권역화 해가지고 뭐 경상권 그다음에 뭐 전라권 충청권 서울 뭐 이런 식으로 권역을 나눠서 인증 딜러를 이제 배치해 놓는 거죠. 그럼 그 인증 딜러들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그런 방을 운영하면서 마약을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마약을 실제로 붙여놓을 수 있는 그 드라퍼들을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까 보여드린 마약방에 실제로 들어가면 뭐 월 천 보장, 부인 광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그 투약자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좀 깎아 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은연중에 이렇게 아 돈 없으면 이거 드라퍼 한번 해봐라. 그러나 마약 공짜로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꼬드겨가지고 드라퍼로 고용해서 힘든 일, 제일 위험한 일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노출되는 거니까 그런 일을 시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사람이 그 마약방에다가 이제 텔레그램을 보내면 그 사람한테 이제 좌표를 부립니다. 좌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약을 드라퍼들이 숨겨둘 때 그 도로명 주소 같은 거를 이제 찍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장소를 이렇게 찍어요. 그래서 보내면 그거 사진 보고 찾아가서 그걸 이제 득하고 실제로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숨겨놓지도 않았는데 그냥 돈만 받고 왜냐하면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반대로 마약사범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마약 숨겨놓는 그런 위치를 그 텔레그램 방에서 봐가지고 제가 짐작해서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거짓말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그 마약 수사관 분들이랑 같이 함정 수사를 해서 최대한 그 드라퍼들한테 대면 거래를 유도를 하죠. 아, 나는 이거 보면서 사고 싶다라고 해서 그 현장에 나온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상선을 타고 가는 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드라퍼들한테 좌표를 받아서 그 이제 마약류를 수거를 하면 그 이제 비닐팩에 묻어 있는 지문을 추적을 해서 그 이제 마약을 포장한 사람을 체포하는 그런 기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마약 수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거 있으세요? 수사 과정? 저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네. 왜 드라퍼를 잡고 상선까지 이렇게 수사를 딱 파고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상선이 이미 감옥에서 그냥 자기는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더 이상 벌 줄 수도 없는 상황 네.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세간에 화제가 됐던 그 아시아 마약왕 사건이라는 필리핀 그 예, 네, 그 네. 이런 거 보면 필리핀 교도소 안에서
한국의 그 사람들을 이제 네, 지휘해서 네, 텔레그램 마약방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을 정도로 그러면 그 더 네. 줘야 되지 않나요? 그 형량을 더 줘야죠. 필리핀에서 처벌받은 걸로 아는데 어마어마한 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마약은 뭘 것 같으세요? 필로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필로폰이 지금 그 단속된 마약류 중에서 거의 뭐 68%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필로폰이 중독이 너무 심하고 그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마약 사범들 인터뷰하면서 많이 느꼈죠. 제가 이제 만났던 그 피의자 중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서 이제 선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소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고 이런 전력을 거치다가 교도소로 이제 수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2년, 3년 이렇게 복역하고 나왔어요. 출소 그 당일에 투약을 화장실에서 하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아내분이 보니까 알죠. 그러니까 마약을 또 필로폰을 했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소된 날 바로 경찰한테 현행범인으로 체포돼서 다시 들어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필로폰에 중독되면 위험하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제 20대 커플이었어요. 20대 초반에.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건데 남자가 이제 그 여자한테 그 우리 캠핑 가가지고 뭐 기분 좋게 하는 약을 자기가 구해왔는데 이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투약해볼래? 하고 여자친구를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뭐 한번 해보자고 호기심에 이렇게 했는데 초심자니까 이게 주사기를 잘 못 놨나 봐요. 그 여자친구분이 뭐 피부가 파랗게 변하면서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응급실에 급하게 실려갔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 이제 범행이 발각돼가지고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호기심에 그렇게 못 모르고 주사를 했다가 정말로 생명에 위독한 순간까지 오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겁도 없다. 네. 진짜. 필로폰이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잖아요. 그 향정이라는 단어 뜻 자체가 방향성을 띠고 어떤 정신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그런 뜻인 건데 필로폰이 각성 효과와 동시에 하나에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마약사범들 인터뷰를 해보면 이제 이게 속칭 꽂힌다라고 하는데 꽂히는 걸 보면 이제 성관계에 꽂히는 게 대부분이고 근데 의외로 그 남자분들은 이제 게임, 휴대폰 게임을 그냥 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거. 뭐 그런. 예.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는 청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다음에 8시간 동안 밀린 집안일 같은 걸 하는 거죠.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려고. 실제로 제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는 하기 싫다가 이렇게 딱 투약을 하고 나면 그 각성 효과로 말끔하게 청소하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았다고. 그 다음에 또 수다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투약을 하고 동성끼리 8시간 동안 이제 수다 떨고 뭐 전화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먹는 거. 네, 과자 한 봉지 이만한 거를 뭐 그렇구나. 다 먹었다. 예, 그렇죠. 한 번 꽂힌 게 그게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 매번 할 때마다. 예, 똑같은 대로 해서 그래서 실제로 수사해 보면 투약 장소도 갔던 모텔, 그 모텔 302호 특정 모텔에서 항상 투약을 합니다. 보면. 그래서 같은 모텔만 가니까 이제 자기가 그 모텔 어떤 천장에다가 이제 필로폰을 숨겨놓고 이제 구속돼서 형을 복역하고 그 모텔에 다시 가서 그 방에서 이제 마약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한 마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에 꽂혀가지고 몰입하는 게 이제 기분이 좋고 이게 속칭 하이라는 게 오지만 그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우울감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향 정신성 약물들이 대부분 왜 우리 뇌에서 실제로 왜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한꺼번에 확 시냅스 공간에서 생산하게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이제 항상성 기제가 있어가지고 뭘 확 뿌리거나 생산하면 그 다음에 안 생산하는 생산을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뇌 자체가 우울한 거죠. 도파민이 기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주는 물질인데 그걸 평상시 생산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물질을 외부에서 자꾸 유입할 수 있도록 유혹에 쉽게 빠지는 건데 항상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으로 뇌가 변한 겁니다. 네, 물리적으로 뇌가. 네. 그 다음에 진짜 안타까운 게 10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심각한 우울 증세랑 ADHD 증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여기저기 그냥 병원을 다녀서 이제 약을 처방받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 ADHD를 한번 치료해 본다고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가지고 그걸 이제 물에 타서 마신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부모님이랑 나중에 그 애랑 이제 검사실에 와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근데 애가 어떤 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정말로 자기 병세가 좀 호전될까 봐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던데, 아, 이렇게 안타까운 사실 사연도 있습니다. 이게 그 ADHD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못하는 증상이라고 하면 반대로 메스암피타민, 필로폰은 한 가지 이제 집중을 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이 메스암페타민과 비슷한 그 화학 구조를 가진 암페타민을 병원에서 처방받으면 그거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에 유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그 약을 들고 오다가 암페타민 밀수로 이제 입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네. 이제 검사실에 제출을 하면 그런 걸 잘 참작을 해서 중형으로 이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암페타민은 네. 중독성이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공부 잘하면 약이라는 그런 약으로 암페타민을 손쉽게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위험한 마약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주위에 외국인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보다 마약에 대해서 많이 접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친구가 말한 게 펜타닐 같은 거는 진짜 위험하다. 위험하죠. 네. 네. 굉장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헤로인이라는 마약의 100배에 달할 정도로 얼마나 이제 그 강력한지 그게 처방이 패치 형태로 돼요. 그래서 맞아. 아플 때마다 뭐 허리 쪽이나 뭐 이런 데다 붙이는 거거든요. 아주 작은 패치를. 피부를 통해서 서서히 흡수되게 할 정도로 강력한 마약인데 이제 그 펜타닐 이제 사용하는 친구들은 그걸 이제 가늘게 잘라서 불에 태워서 발생하는 연기를 이제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한 그런 20대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고 래퍼를 꿈꾸는 그런 2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더 청년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었죠. 음원 막 수십 개 낼 정도로 유명한 래퍼인데 이제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죄의식 없이 이렇게 투약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특징이 펜타닐은 이게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공짜로 친구들한테 나눠주거나 아니면 공짜로 줬다가 뭐 고마우니까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펜타닐 뭐 수수나 매매 판매 범행으로 처벌될 수가 있는데 이 판매 범행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에 그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서 벌금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형 빼고는 살인죄랑 이제 법정형이 똑같은 건데 그 정도로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이 펜타닐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잘 뚫리는 병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 병원 가면 이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처방해 주니까 그 병원 가.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면을 트고 심지어 이제 전화로 아 선생님 그때 저 그 처방받았던 환자인데 처방금 택배로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사분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서 처벌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펜타닐의 특징입니다. 이 펜타닐 뭐 투약해서 중독되는 것도 위험하지만 주변 사람한테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런 단속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 그 진통 목적으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뭐 프로폴 같은 거를 이제 처방하고 그 사용량과 재고량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렇게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다가 기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작처에서 그 자료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 이름을 딱 특정해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병원을 단기간에 여러 군데 이제 옮기면서 이제 투약을 하는 패턴이 발견이 되니까 이제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이거 약간 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수사했던 사례 중에 이 졸피뎀에 좀 중독된 분들이 있어요. 졸피뎀이 뭐냐면 수면제인데 이것도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졸피뎀을 이제 한 알 먹으면 바로 잠이 드는데 이분은 이제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한 번에 뭐 여섯 일곱 알을 뭐 먹어야 이제 잠이 들 정도로 중독이 됐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어쨌든 처방받아서 사야 되는데 그게
마약류 관리 시스템상 이 사람이 직전에 언제 어디서 어느 병원에서 몇 알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처방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의 지인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도용을 해가지고 조피뎀을 이제 처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엔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돼서 하는 거면 본인이 아파서 그거를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못 먹으면 못 잔다는데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졸피뎀을 처방해서 복용한 것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했다는 그 부분의 범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졸피뎀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 프로포폴에 중독이 돼가지고 한 달에 장내시경을 다섯 번 하는 분이 계시고. 아. 그분 장은 괜찮으세요? 큰일 나지. 큰일 나지. 장이 헐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대마 수사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마는 이제 화학 공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물 주고 뭐 온도만 맞추면 재배가 되니까 실제로 이제 재배하는 그런 사범들을 많이 잡혀오거든요. 실제 사례 중에는 군대 내에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부사관은 BOQ라고 하는 그 숙소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나다가 그거를 이제 재배해서 피우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거죠? 네, 현직 부사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이제 대마를 갈아가지고 버터랑 섞어서 대마 버터를 만들어서 복용을 했다고 할 정도로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신한 아내랑 함께 사는 집에서 뭐 1년 이상 대마를 뭐 재배하다가 적발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 제주도 오피스텔에서는 20대 그 남녀 커플이 그 대마를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해서 판매해서 집에서 발견된 대마가 88g 정도, 시가 한 1,700만 원 상당의 그거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제주를 쌀 듬뿍 담은 대마 팔아. 아, 제주산이라고 아마 거기 메뉴에는 제주산. 표기하지 않 원산지 표기하지 않을까요? 제주산. 또 이런 수사기관, 특히 경찰분들은 이제 정보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약 그렇게 이제 판매하는 사람들을 좀 알고 있는 정보원들과 이제 기밀하게 협력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정보를 지득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게 외국인 그런 밀집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 수 있다, 수사해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경찰관이 수사 자금을 주면서 마약 사와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마약을 사와서 이제 단속이 됐어요. 주거지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이거 나름 또 기업형이에요. 그 여자친구 집을 이제 같이 동거를 하면서 방 하나 전체를 이제 온실처럼. 이때 그 여자친구분도 그 입건이 됐어요. 왜냐하면 대마 뭐 재배 방조, 방조로 이제 입건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대마는 이제 특유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같은 방에 있으면 당연히 알 것 같아서 믿지 않았는데, 소변 모발 검사를 해보니까 전부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자친구한테는 진짜 한 대도 안 줬나 보다. 그렇죠. 네. 하나도 안 자기 사람은 또 알긴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물어놓고 여자친구가 뭐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정말 몰랐을까요? 근데 기소는 못했습니다. 소변 모발에서 대마가 안 나오니까 그렇게 종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그 제보되는 게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어린이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그게 남으니까 그 판매까지 한 사람이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아들이더라고요. 그래. 최악이다 진짜. 그 사람이 어린이집 2층 화분에다가 그 대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들 판매하다가 이제 적발이 됐어요. 와. 수사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집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게 압수된 대마의 양은 상당히 소량인데, 무슨 환풍기가 진짜 거의 뭐 이 정도 되는 환풍기를 그 8평 남짓한 오피스텔에 설치를 해놨더라고요. 아, 이거는 좀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들어가지고 추궁을 했더니, 물론 뭐 증거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그 인정하는 뭐 두세 건의 판매만 이제 그 기소를 해서 처벌을 했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어느 날 한 두 달 있다가 진정서가 하나 제 앞으로 이제 배달이 됐어요. 그 친구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지방에 어디 뭐 산속에 대마 밭을 이제 조성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서울로 가져와서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범죄 경력 조회를 해보니까 한 2주 전에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변사체 검식 기록을 받아보니까 이제 자살을 했던데, 아, 그 생각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래서 그 진정이 아마 사실일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그 열의를 가지고 아마 수사를 했더라면 혹시 그 친구의 인생이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수사도 있었습니다. 마약 수사 중에서 소변 모발 검사 들어보셨죠? 오, 네. 네.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 소변 모발 검사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이 이제 필로폰 같은 경우를 이제 투약을 하게 되면 한 30분 이후부터 이제 소변으로 배출이 되면서 이제 초심자, 얼마 투약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한 뭐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소변에서 배출이 되고, 중독자 같은 경우는 열흘 정도까지 이제 그 검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변에서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소변 채취일로부터 열흘 안에 이제 마약류 필로폰을 투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면 이제 뭐 4시간에서 8시간 이후에 소변으로 배출이 돼서 초심자의 경우에는 한 열흘, 그다음에 상습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까지 이제 그 검출이 되기 때문에, 대마 소변 양성이 나왔다면 소변 채취일로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이제 대마를 흡연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변 검사 실제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한 병원에서처럼 네. 3분의 1 정도 보시다가 반 정도 채우세요. 약간 이렇게 종이컵에 보낼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 부인을 하는 이 피해자들 중에는 화장실에 있는 그 변기물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에서 봐요? 그래가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이 들어. 같이 가죠. 아예 그 바로 앞 칸에 들어가세요? 혹시 다른 걸 넣진 않는지 이렇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같이 이제 채취를 하죠. 사실 소변 제출을 거부하는 이제 피해자분들도 있지만, 보통 압수수색 영장에는 소변 제출을 거부하면 인근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주사기로 채취한다는 그런 기재를 뭐 써놓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병원으로 가서 고통스럽게 채취할 수 있다는 걸 좀 친절하게 안내하면. 고통스럽게.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병원에까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모바일 검사인데 몇 수 정도 뽑을 것 같으세요, 마약 검사 때? 한 올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100수에서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300수 정도까지 뽑아요. 그 정도? 머리를? 네. 그렇게 많이 뽑아요? 네. 쥐어 뜯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땜통 아닌가요? 땜통.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이 아픈데, 그리고 막 그분이 머리 숱이 더구나 잘 없는 분이면 그거를 100수에서 마약 검사하는 종류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필로폰 대마만 하면 200수인데 거기에 다른 뭐 마약까지 추가하면 더 시료가 많이. 아, 근데 그거를 꼭 뽑아야 돼요? 커트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겨로의 결을 하나. 겨나 뭐 겨털이나 그런 음모나 그다음에 손도 눈썹. 야, 겨 100개는 너무 힘든데. 눈썹도 뽑는데 와. 이게 왜 커트가 안 되냐면, 모발 검사의 원리가 우리가 마약을 이제 투약하게 되면 혈액 속에 이제 성분이 돌다가 네. 이제 그게 모근으로 가요. 네. 그럼 모근에서부터 이제 점점 이제 한 달에 1cm씩 멀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 추정 감정을 하려면 모근부터 채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부터 1cm, 네, 그다음에 1cm에서 2cm 구간, 여기에 이제 마약이 들어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머리가 아주 긴 사람은 그럼 모근에서는 없다가 저 끝에서 발견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논문에 따르면 그 최장 1년까지 뭐 10cm죠. 그 정도까지까지 검출이 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드라마 더글로리에서도 사라가 막 탈색을 염색을 이렇게 막 그럼 안 나와요? 약 때문에 걸릴까 봐. 그래도 나옵니다. 왜냐면 이제 탈색의 원리가 그냥 색만 빼는 거지. 그냥 마약 성분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탈색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면 자기는 원래부터 탈색했다라고 한 6개월 전 사진도 또 보여줍니다. 증거인멸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탈색 자주 한다고.
혹시 여러분 그 2017년에 개봉한 송강호 중에 그 마약왕 그 보셨죠? 네.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영화가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이제 마약왕으로 성장하고 몰락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때 이 송강호가 이제 일본 교수, 그러니까 속칭 그 제조업자를 교수라고 하는데 교수한테 이제 제조 기술을 터득을 해서 굉장한 막대한 수익을 올리죠. 근데 나중에 이제 건거되는 과정에서 제조 시설들이 다 이제 파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1980년대에 이제 마약과의 전쟁을 실시하면서 사실 마약 이제 공백기가 발생할 정도로 이제 제조 기술업자들이 대부분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제가 재직했을 당시에도 뭐 공군이 하는 말이 필로폰은 제조 시설은 없다 이제 국내에 그렇게 지금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서 필로폰 제조 시설이 없는데 압도적으로 소비가 많이 되는 마약류는 필로폰이잖아요. 그럼 필로폰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밀수 해외에서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이제 밀수 수사와 단속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부산이나 인천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는 곳에 이제 주로 필로폰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관세청에 탐지 요원분들이 엑스레이 판독을 통해서 과자 봉지처럼 생겼는데 안에 이상하게 알약 같은 게 막 들어있더라. 그러면 이제 개장해서 실제로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관세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22년 1월 그 통계인데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류의 양이 1.2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 그게 관세청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적발된 게 그 정도 양인데 적발되지 않고 통과된 것까지 치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적발된 게 맞나요? 아니면 통관된 게 맞나요? 통관된 게 더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왜 그러냐면 그게 탐지하는 요원들의 숫자는 사실 한정돼 있는데 그 물량이라는 거는 계속 뭐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발이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밀수의 법정형 자체가 거의 뭐 10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한 범죄인데 그래도 밀수를 한단 말이죠. 왜 하는 것 같으세요? 돈이 많이 되는 거. 역시 돈이겠죠 뭐. 그렇죠. 돈이 됩니다. 돈이 얼마나 되냐? 거의 8배에서 10배 정도의 많이 나는 거. 원가보다? 미국에서 그 필로폰의 도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800원으로 뛰는 것처럼 거의 8배의 도매가가 뛰는데 그 도매가에서 또 소매가로 소분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까지 생각하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밀수사범, 사실 뭐 속칭 빡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외에서 마약을 한 다섯, 여섯 개를 동시에 그냥 뿌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통과된다는 생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보내면 계속 하는 게 수시로 이제 배송 트래킹 추적을 해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지금 4번부터 5번은 바로 이제 통관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한 2, 3일 걸리네? 그러면 그거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나만 통과해도 그 다섯 개 다 통과 안 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범죄를 하기도 합니다. 아, 나쁜 놈들 진짜. 밀수가 들어왔을 때 관세청에서 적발이 되면 그 물건이 정상적인 국제 우편물인 것처럼 집으로 이제 배송을 가는 거예요. 수사관이 우체국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런 수사를 우리가 통제 배달이라고 합니다. 컨트롤 딜리버리라고 해서 그 수사관과 같이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 물건이 본인 거 맞으세요? 해서 맞습니다 하고 PD에 딱 서명하면 긴급 체포해서 데려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코로나 시국에는 진짜 수사하기가 힘들었던 게 비대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문 앞에 놓고 그냥 가는 게 원칙이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지 계속 감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예. 네, 그래서 공개된 주택 같은 경우에야 옆에 차 대고 이제 계속 그래도 편하게 좀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아파트 뭐 7층이다 8층이다 이러면 그 감시가 되게 용이한 곳을 이제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굉장히 좀 애로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전에 그 누가 받을지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순간에 그냥 긴급으로 체포를 해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휴대전화나 뭐 혹시 보관하고 있는 마약류는 없는지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든요. 실제로 이 밀수사범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자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라거나 뭐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는지 몰랐다. 내 물건은 맞지 마. 그래서 이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마약류와 관련된 증거를 이제 수집하는 데 사활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혹시나 마약류가 발견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하나의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휴대폰을 압수수색 해봤더니 해외에서 보낸 그 배송책이 그 송장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송장까지 있으면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약 수사에서 특이한 게, 마약 수사는 마약류에 대해서 이제 압수를 하잖아요. 근데 마약류를 이미 투약해가지고 없어요. 그래도 너는 마약류 대신에 마약류에 상응하는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추징을 해요. 그래서 취급했던 마약류가 소비되고 없어져도 그 돈을 이제 추징을 하는데, 그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마약류가 얼마인지. 그래서 이제 대검찰청에서는 한 달마다 그 전국의 그 마약류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시세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예, 시장 가격이 예, 있어요. 시장 가격이 없, 시장 가격이 없지만 이게 실제로 사건에서 이렇게 얼마에 판매되는지를 거래 이제 가격. 예, 그렇죠. 메모를 해 가지고 통계를 냈고, 아까처럼 뭐 텔레그램 마약 광도 참고를 해서 가격을 매기죠. 제가 이제 작년 2022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세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필로폰이 1G 1g에 한 7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비싸다. 한 5년 동안 변함없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거의 뭐 두 달 간격으로 가격이 뚝뚝 떨어지더니 마지막 퇴임할 때는 한 40만 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많이 들어와. 역대급으로 들어오니까 뭐 정말로 안타깝죠. 너무 쉽게 싸게 구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이제 그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수사했던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마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제 배달을 가서 집 앞에다 이제 우편물을 딱 놔놓고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태국인이 와서 그걸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까 마약 사건은 상선 수사가 기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수거책을 잡으면 그 수거책한테 그 마약을 잡아서 이제 유통하는 사람들을 잡아야지 수사가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한테 그 태국인 통역사랑 같이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제 그 여기서 형을 살고 이제 태국으로 이제 강제 추방이 되면 가족들 이제 얼굴 볼 텐데 조금은 더 빨리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마약 밀수 사건에서 유일한 선처 수단이 그 수사 협조다. 예, 네, 그래서 상선에 대해서 협조를 하는 것만이 감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기 때문에 좀 얘기해달라. 오랜 시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알았다. 내가 한번 도움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메신저 보이스톡으로 이제 연락하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통역사랑 같이 이제 스피커폰으로 들었어요. 아, 받았어. 이 물건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당시에 근데 통역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검사님 이거 지금 태국어 아니라고. 어? 태국어 아니라 무슨 소수민족 언어인데 일단 제가 이거 녹음해가지고 그 이 언어 아는 통역사한테 좀 다시 재통역을 의뢰해야 되겠어요. 네, 검사실 안에서 그 태국 통역사분이 친구분한테 그거를 이제 들려주고 들어봤더니 그때 이제 그 몽족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소수민족 언어가 그 몽족 언어였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니, 누나 지금 옆에 수사관들 옆에 서 있고 다 잡혔어. 그랬더니 그 옆에 그 통화 상대방 그 누나가 야 그거 필로폰이라고 몰랐다고 해야 돼. 너 알면 그거 큰일 나.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또 설득 끝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이제 한국에서 뭐 물건 받아주면 그거 천만 원 정도 줄 테니까 그 일 한번 해보라고 해서 하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뭐 계속 이제 태국인이 검거가 되는 거예요. 태국인들을 잡아서 이제 똑같이 상선 추적을 해보니까 다 이제 그 상대방이 몽족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누나. 그 누나는 아니었는데 어떨 때는 남자가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여자가 받기도 하고, 아 이거 수사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상선 수사에 더 이제 박차를 가했죠. 한 명이 이제 그 검거가 됐고 말이 좀 잘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상선을 추적을 하기로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치밀합니다. 그래 나 물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물건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줘. 그 다음에 사진 찍어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영상통화를 하세요. 영상통화 한 다음에 그걸 너가 이거 360도 한번 돌려봐.
어, 경찰서 아닌지. 그래가지고 살짝 한 10cm, 5cm 정도만 이렇게 열어놓고 그 안에 혼자 두게 하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통과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받을 사람을 이제 알려주면서 어디로 물건을 이제 전달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그게 안 온 거예요. 의심한 건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전회를 또 하다가 이제는 강공을 한번 해보자. 야, 너가 나 지금 못 믿는데 이거 그럼 내가 먹을게. 어... 내가 먹은 다음에 이거 판매할 거니까 너 뭐 알아서 해. 초강수다, 초강수. 탁 끊어버렸어요. 아... 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이제 나 내 이제 부화시켜가지고 너네 집 지금 찾아가고 있다. 부모님 이제 다 죽여버리고 지금 가고 있다고. 협박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사실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일단 끊었죠.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걔를 설득을 시키면 어쨌든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분도 어쨌든 형을 보역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부모님 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데 결국에 못했습니다. 포기를 했죠. 너무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 사람도 어쨌든 고맙게 수사 협조를 해줬는데 그런 것까지 이용하면서 이걸 밝히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거기서 수사가 종결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한국에서 그 약을 받기로 한 사람 못 찾았습니다. 네. 너무 계속 궁금하고. 있겠네요, 네, 지금.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이제 해마다 이제 압수되는 마약류, 밀수되는 마약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저 그만큼 국내 이제 조직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건데 뭐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해서 일망타진하면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비자발적으로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들도 실제 수사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국으로 이제 여행을 많이 가실 텐데. 맞아요. 거기서 다 넣어준다면서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태국에서도 대마 이제 재배와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하는 게 합법화돼서 정부에 이렇게 등록을 하면 가정 내에서도 이제 대마 재배가 가능하고 맞아. 음식에 넣어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마에 들어있는 환각 성분이 그 THC라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이라는 그 환각 성분인데 그 성분이 뭐 0.2%를 초과하는 경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식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그 검찰에 이제 있을 때 태국인 마약 사범들도 이제 수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 태국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많이 취급하는 마약 중에 야바라고 있어요. 야바. 네. 뭐 이게 뭐 미친 약이라고 하던데 번역하면 새빨갛게 생겼어요, 알약처럼. 근데 이제 이건 그 태국에서도 이제 필로폰이 상당히 고가니까 그 필로폰과 그 카페인을 좀 합성해서 필로폰 함량을 낮춰서 가격을 좀 저렴하게 판매하는 마약이 있는데 그 야바 단속을 하다가 어떤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주거지를 압수수색 해보니까 대마 막 이파리가 막 한가득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거 대마 흡연하려고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누구한테 받았냐 그랬더니 아 자기 이거 흡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음식에 넣으려고 그 옆 친구가 선물을 해준 거라고.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거 대마를 왜 음식에다 넣냐고 제가 엄청 추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 뭐 고수도 아니고. 예. 네,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 작년에 뉴스 보고 아 정말로 이게 대마가 음식에 혹시 사용될 수 있겠구나 태국은.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무 뭐라고 했던 게 좀 미안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네. 만약에 태국 여행을 갔는데 그분들이 혹시라도 음식에 그럴 수 있어요. 나 먹자니까.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먹었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알고도 먹었다라면 그거는 처벌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몰랐잖아. 모르고 먹었다. 네, 그렇죠. 아, 그거는 섞어서 나오니까 뭐 따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대마를 넣은 음식점에는 이제 표시를 하게끔 돼 있던데. 그러면 그 식당에서 그 음식점에 이제 대마 표시가 돼 있는 자료를 입수를 한다면 고의를 또 입증을 할 수는 있겠죠. 우리 형법은 그 속지주의뿐만 아니라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다른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제 마약류를 투약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태국에서 알고도 그렇게 먹었다면 대마 이제 섭취로, 흡연으로, 투약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단 한 번을 먹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투약했다라고 해도 대마 같은 경우에는 소변에서 최장 한 달까지 이제 검출이 되니까 여행 갔다 왔는데 어때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대마든 음식 먹었어요라고 이제 제보를 해버리면 한 달 안에 이제 소변 채취되면 처벌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좀 무섭다. 잘 모르고 3박 4일 그냥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네. 한국 오자마자 갑자기 막 잡혀가버려서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형량을 좀 완전 세게 높이면 안 되나요? 뭐 형량도 그냥 한 번 투약한 사람도 크게 아주 그 징역 막 10년씩 이렇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까지 가잖아요. 네. 마약 투약하면 네. 이 밀수사범들 중에는 뭐 왜 해외에서 이제 형을 복역하고 이제 국내로 이제 들어 강제 추방되는 경우가 역으로 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해외 판결문을 받아보면 비슷한 사안이면 우리나라는 한 징역 8년 정도 나오는 사안이라면 거기는 뭐 18년, 그러니까. 26년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약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게 마약이라는 게 뭐 처벌만 한다고 이게 정말로 단약이 될까? 이게 의지만으로 안 되는 사람한테 계속 벌만 준다라고 그렇다고 벌을 안 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냥 재활센터 같은 데는 없나요? 우리는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 마약류 재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치료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0여 개의 그런 병원에서 무상으로 이제 마약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원 치료도 가능한데 다만 이제 실무상 그런 거를 권유해드려서 그 예약 전화를 하면 굉장히 대기 기간이 그 깁니다. 병상이 워낙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관세청에서 이렇게 공급을 줄이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수요를 좀 줄이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약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그 마약 퇴치의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매년 4월부터 6월까지 보통 이제 수사기관 앞에 이제 플랜카드를 붙여놔서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입니다 해서 자수를 권하는데 뭐 그때 자수 안 하더라도 자수의 효과는 똑같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주변에 좀 안타까운 가족분들이 계시거나 뭐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들은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수하는 방법도 하나의 또 단약의 그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마약과의 전쟁이라 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만 뭐 쏟아내고 있는데 마약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범죄인과 동시에 하나의 질병으로 좀 봐주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뭐 내 친구, 내 가족의 이야기일지도 모르는 끔찍한 마약 중독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수사를 좀 생생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정말 한국 사회가 마약의 위험에 상당히 크게 노출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했고 여러분들도 호기심에 마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늘 강연 내용 다 잊어버리시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